네, 안녕하세요. 제가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패턴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패턴 지오메트리를 하고 이제 저번에 제가 리브를 설명드리면서 빠뜨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드릴까 해요. 자, 먼저 패턴 지오메트리를 실행해 주시고요. 자, 패턴 지오메트리를 실행해 주시고, 이것도 패턴 커브하고 사용법이 거의 똑같습니다. 인터페이스가 기본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아마 사용하시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선형 패턴, 객체 선택, 그 다음에 레이아웃은 당연히 선형 패턴이니까 리니어로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벡터는 이렇게 잡고, 우리가 하던 대로. 이거는 뭐 제가 이제 따로 뭐 굳이 설명 안 드리셔도 아마 이전에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 뭐 카운팅 피치로 넣고, 피치는 뭐 간단하게 뭐 20, 50 정도로 넣고요. 그다음에 개수는 한 3개 정도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카운팅 피치, 개수와 간격 옵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간격을 패턴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벡터도 주실 수가 있죠. 디렉션 2를 활성화시켜 주시고요. 두 번째 방향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수는 한 4개에 간격은 한40 정도 할까요? 이런 식으로 패턴 배열을 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패턴 배열을 선형 패턴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회전 패턴도 충분히 가능해요. 서큘러로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객체 선택, 그 다음에 축은 당연히 이 축을 선택할 거고요. 자, 회전 패턴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회전 패턴은 거의 이거였어요. 카운트 앤 스팬. 전체 360도 안에서 몇 개를 놓을 거다. 360도 안에서 그다음에 뭐한 7개를 놓을 거다. 이런 식으로 전체 360도 안에서 몇 개. 이런 식으로 제일 많이 써요. 카운트 앤 스팬. 그래서 서큘러도 간단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자, 패턴 지오메트리에서 우리가 패턴 커브 할 때는 없었던 이런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얼롱 정도는 이제 하나 하고 이제 넘어갈까요? 자, 얼롱 옵션은요, 제가 다른 예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예제가 있어요. 얼롱은요, 어떤 경로가 있어요. 패스가 있죠, 패스. 패스 경로를 따라서 어떤 패턴을 하고자 할때 쓰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패턴 지오메트리를 실행해 주시고, 객체 선택, 그 다음에 얼롱을 선택할게요. 얼롱.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경로를 따라서 패턴이 되게끔 할수 있는 패턴 방식입니다. 그래서 얼롱을 선택해 주시고, 패스를 선택을 할 거예요. 패스. 자, 패스를 선택했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이제 스페이싱 옵션을 아직 설정 안 했으니까 이렇게 뜨는 거고요. 자, 먼저 저는 이 경로를 다쓸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카운트 앤 스팬을 쓸 겁니다. 카운트 앤 스팬인데, 지금 현재 이 전체 경로, 퍼센티지가 지금 스팬을 50%밖에 안 쓰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지금 사용을 안 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어요. 물론 저는 100%다쓸 거기 때문에 이거를 100으로 맞춰줄 겁니다. 그러면 이 전체 경로를 다 쓰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개수는 한 5개 정도로 넣을 거고요. 자, 5개를, 나를 포함한 5개인데 왜 얘는 4개냐? 이 옵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Rigid Offset Translate 이런 게 있는데, 먼저 Rigid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 경로를 따라서 이것도 이렇게 그대로 따라가는 형태예요. Rigid가. 그래서 이 선이 이렇게 길면요, 얘도 이선 길이만큼 그대로 똑같이 패턴이 들어가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패턴 형태가 Rigid입니다. 그래서 이 선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요, 여기서 똑같은 길이만큼 패턴이 그대로 똑같이 따라가요. 그래서 리지드가 가장 사용하기가 무난합니다. 옵셋은 뭐냐면, 현재 위치 있죠? 이 현재 위치에서부터 이 접선의 벡터의 수직된 방향이 첫 번째 객체를 잡게 돼요. 그러니까 이 수직된 방향.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수직된 방향이 위치한 지점이 첫 번째 객체로 잡히기 때문에
시작 지점이 무조건 여기 끝에가 아니에요. 그래서 무조건 이 지점 딱딱 걸리는 지점부터 시작해서 패턴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옵셋은 아마 개수가 내가 원했던 다섯 개를 입력했다 하더라도 실제는 다섯 개가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작 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첫 시작 지점은 무조건 이 객체의 중심점으로부터 이렇게 수직된 방향, 이 여기가 첫 번째 포인트로 잡게 돼요. 그래서 경로 자체는 똑같이 이렇게 이 선에 옵셋된 경로를 그대로 따라가기는 하는데 시작 지점만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그냥 리지드 쓰시는 게 좀 편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트랜슬레이트는요, 이게는 뭐냐면 잘 보시면 리지드와 트랜슬레이트는 경로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스타트는요, 우리가 리지드는 만약에 이 점, 이 스타트 포인트가 제가 요 점으로 잡으면요, 이 점을 연결을 하면 그대로 옵셋된 형태로 그대로 진행이 돼요. 원본 그대로. 근데 이게 이제 트랜슬레이트는 이 시작 지점이 여기 가운데예요. 이 블럭의 한 가운데. 그러니까 이 선이 이동을 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선의 시작 지점은 만약에 제가 여기를 기준으로 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리지드는 원본의 느낌 있는 그대로 이렇게 이 점을 연결을 해 보면요, 이 경로를 그냥 옵셋해서 이렇게 옵셋 했다고 하는 개념이라면요, 트랜슬레이트는 이 점이 열로 가운데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이 경로가 그냥 여기 한 가운데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그 패턴을 한다라는 개념인데 그냥 쓰시기에는 리지드가 제일 편안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원본 있는 그대로 이제 그 패턴 하실 때는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것들이 이제 패턴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회전을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이 옵션이 있어요. 그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쯤에 그 회전 패턴 할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얘긴데 이 오리엔테이션을 바꿔주시면 여기 보시면 same as input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어요. same as input이라고 하는 옵션을 클릭을 해주시면 원본 그대로 패턴이 들어갑니다. 그 전까지는 경로를 따라서 얘도 이런 식으로 회전을 했었는데 same as input이라는 옵션을 넣어주면 그냥 있는 그대로 패턴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본 있는 그대로 패턴을 하시길 원하시면 same as input이라는 녀석을 바꿔주시면 돼요. 오리엔테이션에서 뭐 나는 그냥 경로 따라서 같이 회전했으면 좋겠다 하시면 원래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패턴은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크게 사용하시는데 지장은 없으세요. 그래서 패턴은 뭐 굳이 다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리니어, 서큘러, 그 다음에 얼롱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이제 부가적으로 하신다면 제너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은 게 이 제너럴은요 제가 그냥 단순하게 이 점이 요 끝점으로 이동했으면 좋겠다, 그건 그냥 그거예요. 내가 이 끝점으로 이동했으면 좋겠다, 객체 선택, 그 다음에 제너럴, 스타트 포인트는 여기고요. 그리고 나는 이 객체를 이 점에 옮기고 싶다,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 CAD에서의 그 무브나 카피할 때 쓰는 방식이랑 똑같습니다. 점 클릭하고 점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패턴을 하실 때는 제너럴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패턴 지오메트리는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예제를 하나 해보자면요, 제가 금방 우리 저번 시간에 이거 하다가 말았었잖아요. 그 패턴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제 리브를 먼저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리브의 이 날개를 패턴을 하는 거를 간단하게 예제를 해보고 오늘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그 데이텀이 하나 있어야겠죠? 축으로 잡을. 그래서 데이텀 하나 만들어주고요. CSWires 데이텀을 하나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중심점에다.
자, 그리고 패턴 지오메트리를 실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는 지금 현재 유나이트가 지금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객체를 선택하고 이거는 이제 서큘러로 옵션을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벡터는 당연히 이축이죠. 자, 저는 전체 360도 안에서 4개를 입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카운트 앤 스팬을 입력을 할 거고요. 전체 360도 안에서 4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런 리브를 쌓으실 때도 패턴 지오메트리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쌓아주시면 좀 더 편안하게 리브를 쌓으실 수가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를 하나의 덩어리를 합치기 위해서 유나이트를 해주시면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이제 패턴을 이제 교육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패턴을 마저 이제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자, 패턴 예제는 이렇게 진행하고요. 저는 패턴, 좀 고급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아마 공면에서의 패턴을 쓰실 때는 그 옵션을 쓰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